오케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그래서 뭐가 여기 있냐? 보자. 뒤에 20 열심히 하셨네요. 자, 문장 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 어디 있나요? 하고 싶으면 뭐? 뭐라고?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위치를 묻 레스토랑트에 위치를 묻고 있네요. 그랬더니 It's N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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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ide the zoo. Beside the zoo. Okay. It's beside the zoo. Okay. 그래서 그 다음 대화. 또 식당이 어딘지 물어봐. 배가 엄청 고픈가 봐. 식당 어디 있어요? 하고 싶으면.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이번엔 또 어디 있나? It's beside the bank. Beside the bank. 또 식당 어디 있어요? Where?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또 이번에는 학교 옆에 있네. It's beside the school. Beside the school. 네, 잘했고요.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첫 문장 읽어볼까요? Where is the restaurant? 그렇죠. Where is the restaurant?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위치를 묻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Where의 뜻은? What? Okay. 아닌 것 같은데. Okay. 무엇은 여기 있는데요. What? 무엇이고, where는 어디라는 뜻이죠.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라 그러고 얘만 있는 게 아니고 I랑 같이 쓰는 I am. 그 다음에 is는 he is, she is, it is랑 같이 쓰는 is죠.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they are. 또 우리라는 단어 알아요? 우리? 오, 아네. We are.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 그렇죠. 묻지 않는 문장의 경우에는 이다 라는 뜻이거나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있다. 그렇죠. 있다 라는 뜻인데 근데 묻는 문장이니까 이 뜻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죠. 있니가 된 거죠. 어디에? Where is? 하면 어디 있니? 더는 그 라는 뜻이고요. 레스토랑트는 식당이고 이름이네요. 그래서 the restaurant가 where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It's beside the zoo 라고 대답할 수 있죠. Zoo 라고 대답할 수 있죠. Zoo. I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은 God. 그렇죠. Is는 여기선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 그것은 있다가 된 거네요. 그 다음에 beside는 무슨 뜻이에요? 옆에. 그렇죠. beside 뭐뭐 하면 뭐뭐의 옆에 the zoo가 있으니까 그 동물원 옆에. 그 동물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beside the zoo 하니까 그 동물원이 아니고 그 동물원 옆에가 됐고 그 동물원 옆에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물었으니까 어디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뜻은 그것인데 뭐 대신 면이죠 이거? 뭐가 동물원 옆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The restaurant.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it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할 뻔했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할 뻔했어. 그러니까 예빈이가 길을 가다가 길을 간다가 누굴 만나면 잇을 만나면 뭐라 그래야 돼? 고마워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 공부했어? 네. 그러면 일단 가져가서 시험 치고 계세요? 선생님, 저 아직 체크스크립트 그거 하면서 있어가지고. 그러면 마저 하고 나서 책 가져가세요. 지금 못 가져가요. 아, 네. 아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학교는 school. school. 그러면 그 학교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the school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는 이 학교 학생들이라는 문장인데 한번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 We are students at this school. 오, 잘 읽었어요. 얘는 students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죠. We are students. We는 students이다. 어디에? At this school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Bookstore. 그러면 서점 어디 있어요? 묻고 싶으면? Where is the bookstore? 그럼 이번에 딴 말 만들어 보자. 그 서점 옆에는 뭐죠? beside the bookstore. 그렇지, beside the book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서점 뒤에는 뭐지? Behind the bookstore. 와우, 예민이 기억이 좋은데. Behind the bookstore. Bookstore.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갔다. I went. 그 서점으로. Bookstore. 새 책을 사기 위해. To buy new books 하기 위해서 to the bookstore로 went 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은행은? Bank. 그럼 그 은행 어디 있니? Where is the bank? 오케이. 나는 넣었습니다. I put 나의 모든 돈을 그 은행 안에다가 the bank. I put all my money in the bank. 그 다음에 뭐뭐 옆에? Beside. 오케이. 너의 어머니께서 앉아 계셨다. Sat. 네 옆에. 밤새도록. All night. Your mother sat beside you. 뭐 아팠나봐요. 걱정돼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점은? Restaurant. 좀 쓰기 까다로워서 쓰는 연습이 필요한데. 오케이. Res. 소리 나죠? Res. 그 다음에 to. Run to 이런 소리 나죠. 됐습니까? 이게 한글도 아니고 뭐지? 자, 얘가 좀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은 얘가 어려워서 레스타우란트라고 불렀어요. 레스타우란트. 레스 레 여기까지 소리가 레스. 그 다음에 얘는 타우. 그 다음에 란트. 오케이. 근데 AU가 무슨 소리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AU는 뭐가 된다? 오가 되는 거야. 도현아 뭐하니? 광고 보고 있다. 아, 광고가 나왔어요? 네. Restaurant죠. Restaurant. 됐습니까? Restaurant. 오케이. 저는 그를 만났어요. 그 식당에서. I met him at the restaurant.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의 뒤에? Beh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탁자가 있습니다. Is 그 소파 뒤에? Behind the 오, 오늘 예빈이 되게 전번에 막 대충대충 일정이 지금은 그래도 맞든 틀리든 읽으려고 하네요. 그게 좋은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조금 쓰기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 수. 그 다음에 얘가 펄. 그 다음에 마을 캣. 이렇게 되죠. 슈퍼마켓. 슈퍼맨이 있는 마켓인가? 슈퍼마켓.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너는 사고 싶니? Buy. 어디에서? At
supermarket.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uy at the supermarket?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원은 zoo죠. 자, 선생님 모형 보고 따라해 볼까요? zoo. zoo. 오케이. zoo가 아니고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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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zoo. 오케이. 슈퍼마켓. 슈퍼마켓은 왜? 한 번 더. 좀 이따가 시험 칠 때 안 틀리려고 다시 보려고. 슈퍼마켓이랑 뭐가 맞아요? 표준어는 아마 이걸로 바뀌었을 거야. 이제부터 사전 찾아봐야 되겠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보았습니다. I saw. 무엇을? Lion. 어디에서? At the zoo. I saw a lion at the zoo. 오케이. 오, 잘했습니다. 빼던 시험 치고 패다세요.